세계인들에게 준비가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돈인 게 예산인데, 지방 대단히 힘들어 보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지침을 받고, 이게 양육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문화 중심에 그 한류 문화를 확산하고 또 인정이라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세계 각국에 심어놓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문경에서 개최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서라든가 세계 각국에 모인 군인들을 어떻게 잘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경기장을 이렇게 잘 꾸미고 환영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자는데 그것도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협조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체육대회 개최한 것을 축하드립니다. 긴장 완화되고 평화의 공조에도 기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체육학회는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회 우리 학생과 고수님들 전문적인 대회 운영과 자문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역할할 것이고 또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드리고 기념 학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. 먼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저희 오늘 우리 부회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